중국의 도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 국방부는 산둥성 부근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건설 중인데요. 이 기지가 완성된다면 대한민국 해안선은 중국의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에 그대로 노출되리라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물론 이 기지의 건설 목적이 일본과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경계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다소 안이한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지의 위치나 활주로의 길이, 경낙고의 규모만 보더라도 다분히 그 정의를 의심해볼 만한데요.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란 뜻입니다. 중국은 인민군 창군 이래 그들의 목표를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언제나 단 하나의 중국, 주변국의 정복을 통한 적화통일이었는데요. 중국은 세계의 군축 추세에 역행하며 경제 규모를 키우는 족족,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6.6%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 200억 달러, 대한민국 절반쯤이었던 국방비는 현재 무려 12배 가까이 상승한 2,300억 달러인데요. 한화 약 3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미 세계 2위였던 러시아를 제친 지 아득한데요. 오죽하면 이제는 정말 미국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의 성장에 도취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요. 일례로 지난 1월 대만 해협에 미 정찰기가 진입하자 중국 공군에서 전투기를 출격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위치한 파라셀 군도 근처를 비행하던 미 해군 RC-135 정찰기에 중국 젠11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채 접근한 것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젠11 파일럿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것인지 겨우 6m 남짓한 거리까지 바짝 따라붙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는 RC-135 내부 인원이 중국 파일럿의 헬멧까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두 전투기의 속도는 시속 약 800km에 달했는데요.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인 속도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말 그대로 미국에 한판 붙어도 거리낄 게 없다고 광고하는 수준입니다. 비단 몇 년 전까지의 중국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요. 미국을 언젠간 잡아야 하는 대마로 생각했지만 군사력의 차이가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치하기까지 한 노골적인 도발을 날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강력해졌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군력에서는 적어도 규모 면에서 중국 해군이 세계 최대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함정의 수는 지난 20년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 ONI의 첩보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2015년 255척에서 2020년 360척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한 함정의 총량보다 최소 60척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빵 찍어내듯 함정을 뽑아낸 건데요.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 이렇게 빠른 조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던 건 서방 세계의 민간 선박 대량 발주가 각종 설계, 공정 및 기술적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 국영 조선소에 대형 선박을 가장 많이 발주한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요. 결국 대만은 중국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 제 손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른 셈입니다. 중국이 막대한 해군 물량을 갖추게 되면서 1990년 유아칭 해군 사령관이 주장했던 돌련 전략이라는 망상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머릿수로 밀어붙여봐야 미국의 압도적인 질적 우위 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해전에서 물량 차이는 상당한 이점이지만 결국 질적 우위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문제는 중국이 상대하는 건 미 해군 전체가 아니라 태평양 함대라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의 바다를 7개 구획으로 나누어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해군 총력을 동원해 서태평양 구획을 담당하는 미 해군 제7함대만 상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수적 우위를 선점한 중국이라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닌데요. 실제로 CSIS는 앞으로 닥칠 양한 전쟁에서 중국에 의해 미 해군 또한 괴멸적 피해를 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CSIS는 2026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하고 24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은 약 1만여 명의 병력 손실과 함께 전투기 155대, 함정 138척이 파괴되며 끝내 대만 침공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의 대대적 공습으로 인해
보급로가 끊기게 되며 수륙양 용함대의 90%가 파괴, 3만 명 이상이 전쟁 포로가 발생할 것이라 추산되는데요.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피해입니다. 반면 미국도 절대 무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쟁 기간을 3주로 가정했을 때 미국은 무려 2척에 달하는 항공모함을 잃고 약 3,2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270기 이상의 전투기와 수십 척의 함정을 잃게 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제7함대가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필두로 타이콘데로 가급 이지스 순양함, 주말트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약 35대의 함정을 기본 편제로 운용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피해입니다. 더군다나 CSIS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대로 미국과 대만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주 이상 미국의 동원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 이전에 대만을 완전 무장시켜야 한다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조차 특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맞대결은 절대 강 건너 불구경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북한도 대한민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비교하면 북한의 침략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발이 사실입니다. 이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그들을 아득히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K9, K55A1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과 지역 초토화 전술은 북한이 발끝조차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는 최근 실전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포 사격은 그동안 공개되었던 K9의 페이퍼 스펙을 완전히 뛰어넘었는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북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연평도에 주둔 중인 인민군 사군단의 군관 및 병력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대한민국과 전투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북의 선제 공격 이후 우리 군의 K9의 대응 사격에 북한은 10명 이상이 전사하고 30명이 상처를 입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당시 우리 해병대의 K9 포대는 이미 오전에 포격 훈련을 한 차례 진행한 뒤라 적재된 포탄도 없었고 한 대는 오전 훈련 도중 기능 고장이 발생해 불발탄을 처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공중 어디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군사력으로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기운 힘의 균형에 중국이 가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가 시작되며 아시아의 평화 분위기가 흐를 때도 뒤에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800개를 해안선에 배치해 왔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은 약과입니다. 최근 밝혀진 첩보에 의하면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공군기지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문제는 이 기지가 건설된 위치인데요. 칭다오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진 시다오자오 일대의 이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해안선과 고작 49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아무리 백긴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라 할지라도 중국 공군의 규모는 영국, 러시아를 넘어 세계 2위권의 규모입니다. 더구나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작전 반경이 바로 공군기지 중심 500km인데요. 이렇게 중국이 산둥성 부근에 건설된 항공기지만 해도 무려 12개에 달합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을 노린 전략적 배치인데요. 심지어 이 항공기지들은 일반 전투기의 이착륙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활주로만 봐도 중국 공군의 모든 현용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2800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설치된 격납고는 통상적인 전투기의 격납고 크기인 가로 세로 30m를 훌쩍 넘은 50m인데요. 이처럼 비정상적인 크기, 활주로와 격납고는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폭격기 운용 기지에서나 볼 수 있는 핵심 전략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공군 기지는 일반적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폭격기와 대형 항공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는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이 당장 북한은 참교육할 수 있어도 여기에 중국 공군이 합세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는 감수해야만 합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용해 국지전 양상의 도발만 감행시키더라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발을 동시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효율 좋은 술책을 외면하지 않을 텐데요. 게다가 북한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건 무리겠지만 중국이 돕는다면 적어도 팽팽한 줄다리기는 가능합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군사 분야에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적성국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노림수는 앞으로 완성될 새로운 공군기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항공기 운용 인프라를 갖춰놓은 덕분에 쉬지 않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울 수 있는 중국의 산둥성 공군기지는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을 폭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막아낼 역량은 충분합니다. 잔뜩 허세를 부리며 프로파간다로 중국인들은 현혹 정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45년간 단 한 번의 실전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적성국과 직접적인 대립도 없었는데요. 규모 면에서 아무리 막대한 차이가 나더라도 대한민국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이스라엘과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방심은 안보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방심하지 않는다고 장담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전적인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입니다. 이 거대한 지원기는 단지 하늘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적성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기만 한다면 말이죠. 정작 우리 군의 문제는 이토록 막대한 정찰 능력을 갖췄음에도 보유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4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공중 제공 시간이 7시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려면 최소 현재 보유량의 2배인 8대가 필요합니다. 예비 물량까지 생각한다면 이것도 부족한데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표류 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도입 사업, 그리고 찬반 논란이 거센 국산화 가능성까지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F-35, F-5K, KF-21부터 KF-16, FA-50까지 모두 걸출한 성능의 전투기들입니다. 우리 손으로 스스로 만든 KF-21 보라매나 FA-50은 말할 것도 없고 F-5K, KF-16 역시 국내에서 자체적인 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급 최강의 성능으로 거듭났습니다. F-35 역시 현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5세대기로서 막강한 전략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전투력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중안보 수호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체일 텐데요. 그러나 이건 각각의 전투기들을 하나의 개체로만 평가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단독 작전이나 소규모 작전이 아닌 이상 이들이 효과적으로 편대 임무를 수행하려면 꼭 필요한 지원기가 있습니다. 바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공중초기경보 및 통제 AEWNC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항공기, 선박, 차량, 미사일 및 기타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대상을 감지하고 공중전투에서 전투 영역이 지휘 및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공중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투기와 공격기의 공격을 지시함으로써 공중 전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쉽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정찰과 공중 통제, 지휘를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의 지휘소보다 작전 수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내 운용 중인 2737 PSI의 경우 다기능 전자주사 배열, 통칭 매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360도 전 방향 65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육해공 전 방향에 걸친 초정밀 탐지를 자랑하는데요. 심지어 탐지 지역을 한정하고 집중 감시에 돌입할 경우 최대 750km 떨어진 지점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PSI는 이런 막강한 공중 감시 및 추적 능력을 활용해 공중 및 해상 영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탐지된 대상을 정밀하게 추적합니다. 게다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아군과 연결되어 전술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하는데요. 해당 정보는 전투 지휘관 및 아군 항공기 조종사에게 전달되어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전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적의 위치를 식별하고 아군의 작전을 조정하여 공중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SI가 서울 상공에 떠 있는 상태를 가정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 북부 전구의 일부 영역까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든 중국이 전투기를 띄우든 먼저 포착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만에 하나 사전 파악에 실패하고 공중전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PSI는 전투기 레이더 영역 바깥에 있는 적기의 움직임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아군의 전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수백 킬로미터의 도심을 관통해야 하는 자동차 경주에서 오직 우리만이 내비게이션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당초 조기경보 임무만 수행했던 지원기가 공중통제까지 임무 영역을 넓힌 것도 이 때문인데요. 초기의 조기경보기는 주로 적의 항공기의 접근을 감지하고 경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기의 공격 범위가 더욱 길어지고 군사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조기경보기가 진화하여 통신 및 지휘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는 이착륙은 물론 전투기의 행동 조정, 공중 전투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 사용됩니다. 대한민국도 같은 이유에서 2737 PSI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기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량인데요. 현재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피스아이 4대로는 24시간 영공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설상가상 부족한 수량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출격률을 올리다 보니 과도한 작전으로 잦은 고장과 성능 고장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작에 추가 도입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정작 조기 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은 벌써 3년째 지지부진 표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 공고와 항공기 평가가 진행 계획되었고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2년 기종이 결정돼 2023년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방사청의 초기 각본은 2027에서 2031년에 부족한 물량을 충원하고 2차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직까지 사업 공고조차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2차 도입 사업은 기존 2대 도입 계획을 4대로 크게 확장하면서 3조 9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수정되기 전 보잉이 피스아이 2대 판매에 제시한 금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1에서 12년에 도입했던 4기가 2조 500억 원 수준이었으니 콧배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셈입니다. 이는 사실상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시장을 보잉이 독점하고 있는 데다 한국에서 이미 피스아이를 운용 중이기에 불임 배짱 장사나 다름없는데요. 원안대로 피스아이 4대를 도입하려면 자그마치 4조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 스웨덴 사브, 이스라엘 IAI 등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3조 원 대의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를 제시했고 결국 갈피를 잡지 못한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인데요. 그 사이 국내 보유분 2737 피스아이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67.2%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창정비를 가졌던 만큼 실제 가동률은 이보다 한참이나 높을 테지만 분명 대한민국 공중안보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얼마가 들더라도 당장 피스아이를 도입해 급한 불을 끄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조기 경보기는 강력한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갖춘 만큼 호출력 신호를 방출하는 안테나 소자에 매우 큰 부하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소자 교체 주기가 매우 짧은데 보잉의 갑질로 정비의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실제로 보잉은 우리 군의 성능 개선과 정비 소요에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꼴인데요. 게다가 주요 부품마저 도입 4년 만에 무려 64종이나 단종되며 운용에 차질을 빚다가 간신히 최근 미군이 피스아이 추가 도입 발언이 나온 이후 재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차치타면 수조원을 들여 도입한 값비싼 지원기가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어버릴지 노심초사해야 하는 꼴입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보잉이 아니라면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 이스라엘 IAI의 G550CAEW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 중 글로벌아이는 737 피스아이보다 약간 작은 크기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자체 개발한 LEIR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아직은 UAE와 스웨덴만이 운용하고 있지만 공중 600km, 해상 400km, 지상 200km 이상의 거리에서 수천 개의 목표물을 탐지 분류 추적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능한 만큼 성능 면에서는 피스아이에 뒤지지 않는데요. 심지어 채공 시간은 11시간으로 피스아이보다 3시간 깁니다. 당연히 채공 시간이 길수록 본연의 임무를 더 오래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글로벌아이는 후방 탐지 범위의 일정 영역이 맹점이 존재합니다. 즉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360도 전방위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에 사부는 기체 전후방에 추가 레이더를 탑재해 전방위 탐지 범위를 개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단점입니다. 이스라엘 IAI사의 CAEW의 경우 질화갈륨을 이용한 최신 A사 레이더와 최첨단 IFF, 데이터 링크, 임무 컴퓨터 등을 탑재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지 거리가 비교적 짧고 공중급류 기능이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장기간 원거리 작전이 기본인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로서는 모두 간과할 수 없는 단점들입니다. 하나같이 이렇다 할 물건이 없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쿡사나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2년 방위사업청은 카이, LIGNEX1 등 국내 굴지 방위사업체 관계자를 불러모아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쿡사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로도 충분히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KF-21을 개발하면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의 쿡사나를 이루어냈고 심지어 FA-50 블록 20용 소형화 A사 레이더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성능 역시 미국 등의 선도국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물론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에 탑재하려면 KF-21 A사 레이더보다 소자를 늘리고 전 방향으로 탐지 전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포병 레이더, 지상용 대공 레이더, 함정용 다기능 레이더 등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 A사 레이더 기술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반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다는 건데요.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부품 공급은 물론이고 유지보수로 인한 전력 누수, 국방 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전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검토에 따르면 공중조 기경보통제기 국산화를 위한 레이더 등 탑재 장비 개발에 12년, 항공기 플랫폼 개발에 10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중조 기경보통제기가 제 역할을 해내려면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 수준인 항공통제 임무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플랫폼을 구매하느냐 여부에 따라 갈리긴 하지만 ADD는 이 과정에서 12에서 19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아무리 높더라도 100% 국내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보잉조차도 737P4의 제작에 기체는 자신들이,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이 만들 정도입니다. 우리도 일부 기술을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하면 개발비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부는 글로벌화를 제안하며 성능이나 가격은 당연하고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가치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술협력이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백두정찰기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체계통합, 지상운용체계, 항공기 개조 등 공중조 기경보통제기에 필요한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부의 서포트가 더해진다면 10년보다 짧은 시간 내에 국산 공중조 기경보통제기를 보유하는 것도 일장춘몽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도입 수량에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시가 급한 공중조 기경보통제기 추가 보유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미국 대 전 세계 같은 게 정말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저 단위 개체로서만 보자면 일말의 과장 없이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사실 군사력만 놓고 따지면 모두 미국이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숫자 높음에 불과한 일입니다. 현실은 이론과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국제 정세는 미국이 주도했던 신세계 질서가 끝나며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미국 주요 언론들은 앞다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껏 미국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했고 초강대국으로서 지배적 위치를 고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요동치면서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른바 다극화 체제입니다. 좀 더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군웅할 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기존과 똑같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하나의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근 50년 가까이 이어지던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은 신세계 질서를 선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 패권 국가가 되었고 기꺼이 국제 평화 질서를 이끌 선도국으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가 도래한 것인데요. 이후 미국은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여러 독자적인 군사 개입까지 단행하며 그들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한 팍스 아메리카나가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힘에 기반한 패권주의라는 비판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세계 질서란 결국 그들이 주도하는 질서라는 오만함의 끝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시만 하더라도 오직 미국에만 그만한 힘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바다 위의 군사 요새이자 해당 국가의 해군력과 국방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10만 톤 이상이 슈퍼캐리어급 항공모함 한 대가 발휘하는 공군력은 가히 단일 국가의 공군력과 비견될 정도이며 유사시 정말로 전면전 수준이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현재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항공모함은 전 세계 8개국 21척뿐이며 그중 절반이 넘는 11척이 미국의 슈퍼캐리어라는 것입니다. 괜히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 중국조차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 기준 배수량 5만 5천 톤 규모인 중형 항공모함 두 대가 전부입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애초에 슈퍼캐리어라는 항공모함 구분법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일 정도니 말 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에는 3, 4척의 이지스 전투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공격잠수함 등이 함께 편제되어 하나의 항모전단을 이루게 되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 또한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FA-18, F-35C 라이트닝, E-2 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등 100여 기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승선 인원도 6,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쯤이면 미국이 항공모함과 그 전단으로 전 세계 바다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력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가장 큰 장점으로 이론상 무한대의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무적의 전투함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 항공모함은 약점이 매우 많은 무기체계입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배수량만 10만 6천 톤에 전장 333m가 넘지만 정작 자체 무장량은 함정의 크기에 비해 눈곱만한 수준입니다. RIM-7C 스페로우, 마크 15 펠렁스 CIWS, RIM-116램 같은 자체 방어용 무장이 전부인데요. 게다가 함정 전체가 항공유와 함재기의 무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나마 장갑판에 중장갑을 적용하고 방폭을 위해 격벽식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갑판이 파손되면 함재기를 운용할 수 없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현대전에서 항공모함이 여전히 최강의 해상 전력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행장 없이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 미국의 앞마당에 있는 것처럼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이론상 무한한 항해가 가능한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식량 보급이나 유지 보수 등의 문제로 주기적인 물자 수송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태평양 제7함대를 기준으로 항모 전단에는 직접 전투가 가능한 이지스 순양함 한 척과 이지스 구축함으로 분류되는 주말트급 한 척 및 알레이버크급 18척,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한 척 등이 전단을 꾸려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대형 상륙함과 기뢰 제거함 등이 따라 붙고 총 4척의 핵 잠수함과 6척의 군수 지원함 등이 호위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니미츠급에 실리는 함재기와 상륙함이나 구축함에 실리는 함재기 및 헬리콥터 등을 생각하면 항모 전단 하나가 단일 국가의 무장 수준에 비견된다는 평가가 과장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해역에서 두 개의 함대를 운용 중으로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7함대와 최강의 함대로 불리는 3함대가 속하는데요. 총 4개의 항모 강습단으로 이루어진 3함대와 7함대가 동시에 작전에 투입되면 총 5대의 항공모함과 340척의 이지스 순양함, 400에서 500기의 항공기 전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호위하는 핵 잠수함의 수도 30에서 40척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태평양 함대를 가장 강력한 함대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미국은 항모 전단을 파견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중동 한복판에 재현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지 중에는 유럽 및 아프리카를 관할하는 제6함대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을 연장 배치하였고 이스라엘 근해에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함을 전개하였는데요. 이러한 미 항모전단의 이동 배치는 하마스의 추가 무기 확보 저지와 이란 및 헤즈볼라 등이 외부 세력 개입 억제 그리고 이스라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미 이번 무력 충돌이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며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과 그 전단이 얼마나 강력하든 이미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력만이 미국이 구사하는 권력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동맹들, 국제 정세에서 발휘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미국이 구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히려 항공모함 전단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세운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전쟁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공격당한 미국은 분노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출구 전략 없는 무조건적인 전쟁은 수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선의 확대는 오늘날 최악의 선택으로 비난받고 있는데요. 중동권에 대한 몰이해로 전쟁은 미국의 국방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버렸고 미국이 중동 지역에 몰두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꾸준히 자신들의 힘을 키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무려 8,220억 달러, 한화 약 98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굴욕적 철군으로 막을 내렸으며 실질적인 미국의 패전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를 6구획으로 나누고 7개의 함대와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그 여파가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 이른바 다극화 체제입니다.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힘 좀 꽤 쓴다는 나라들이 너도나도 나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며 힘겨루기를 시작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그를 지지하는 서방 진영의 단결을 불러왔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연대, 그리고 양쪽 진영에서 나름의 균형을 잡으려는 글로벌 사우스의 영향력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숙적인 이란과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지배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미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극화 체제의 입구라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중동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던 순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면서 되려 미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역대 행정부의 잘못된 선택들이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이것이 중동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했다는 주장인데요.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진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하마스를 궁지에 몰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승산 없는 전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었든 결론적으로 미국의 행동이 전쟁을 유발했다는 건데요. 지나치게 무책임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이 미국을 약자처럼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패권주의를 비난하던 이들에게는 미국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지배적 강대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달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많은 지도자가 공격적 행동의 결과가 이에 따른 비용보다 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쟁으로 얻는 이득이 미국의 압박보다 크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할 국가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은 국제사회의 혼란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강대국들의 공세가 심해지는 작금의 국제정세를 가리켜 양육강식의 정글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하죠.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극화 체제가 도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국제사회의 질서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민국이 휩쓸리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혼자만의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규모가 중동 전체로 확산할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